근데 이제 아직도 여전히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아 역시 아무리 봐도 이분은 우파다. 내가 옛날 영상부터 찬찬히 다 찾아봤는데 역시 이분은 아무리 봐도 우파다. 윤석열 지지자다. 그리고 이 찍이지 이번 찍었지 계속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거든요. 아니 나 이번 안 찍었어. 그건 저희 다 알죠. 엄마는 이번 안 찍으신 거. 니네 알잖아, 그치? 네. 누가 찍어도 어차피 갈 길을 가는 거야, 우리 민족은. 어차피 우리 민족의 미래는 정해져 있고 갈 길을 가기 때문에 나는 굳이 뭐 이재명 그 분이 당선됐건 뭐 윤석열 이분이 당선됐건 나는 상관이 없어. 우파라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내가 여당을 얘기할 때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럴 거야. 왜냐하면 나는 나라가 또 흔들리면서 전복되는 거 원하지 않거든. 탄핵당하고 이러는 거 싫거든. 왜냐하면 다 아픈 일이거든. 아픈 꼴을 또 봐야 되는 거고.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엄청 변했느냐.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서 뭐 엄청 달라졌어? 탄핵하고 문재인 정권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시킬 거라고 하더니 더 좋아졌나? 그렇지 않잖아. 소용없는 거야. 아픔만 더 쌓이고 서로 감정의 골만 더 깊어졌잖아. 그래서 이재명 그분이 대통령 됐어도 나는 옹호해줬을 거고 나는 권력을 잡은 쪽을 옹호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래야 국민이 덜 아프지 반항하면서 계속 물고 뜯어갖고 어쨌든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되게 짠해. 얼마나 애쓰고 사랑받고 싶겠어. 그래서 어떻게든 아 그게 안 보이나 사랑받으려고 가서 아우리 사과라도 안 이렇게 들고 어, 나 짠해. 그 빈 모니터 보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막 욕하는데 솔직히 나는 그 비판을 했지만 되게 짠했어.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서 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참 되게 애쓰는구나. 되게 짠해서 그 마음은 진짜 많이 느껴지는 거 같아. 그래서 뭔가 좀 안심시키고 자기가 딱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. 하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비판할 때는 혹독하게 하지. 내가 틀린 거를 맞다고 안 하지, 그치?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은 완벽하고 뭐 이렇다고 해? 그러진 않잖아. 하지만 내가 그분이 아닌 야당을 편들어서 지금 기존에 하려는 그런 권력을 잡은 여권을 출렁거리게 하면 전체적으로 나라가 힘들고 위험해지는 거지. 또 탄핵의 사태가 오면 좋습니까? 초유의 사태가? 그건 원하는 바가 아니야. 또 수치스럽죠, 되게. 아유,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게 자랑은 아니지. 우리나라가 두 번이나 대통령을 탄핵한 나라라는 게 창피한 마음도 좀 올라오더라고. 되게 창피하지. 내 집에 있는 똥개도 내가 예쁜 개라고 이게 아주 명품이라고 하면 명품이 되는데 품종이 좋은 아무리 훌륭한 멋진 개가 있어도 똥개처럼 취급하면 밖에서 그러는 거야. 내가 가진 자산이나 우리나라의 대통령, 우리나라의 야당, 여당 다 우리 거거든. 난 그게 싫어. 나는 가끔 보면 외신 보도를 갔다가 외신에서 그런다. 아 거기 가서 살아. 난 제 꼴보기 싫어. 외신에서 그렇게 공격하면 감싸줄망정. 야당 여당 싸우다가도 우리 대통령을 누가 외신에서 헐뜯으면 야당도 감싸줘야 멋있는 거지. 같이 외신에서 그랬으니까 쟤네 진짜 이상하다. 죽여버리고 싶어 난 솔직히 얘기하면. 그걸 갖다가 외신에서 그랬다고. 그거 사대주의야. 그들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나? 아 우리 국민끼리 욕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그럴 때는 딱 감싸주고 잘한 거를 인정해주고 그치? 못한 거는 다음 정권에서 고치면 돼. 그래서 나는 정치 문화가 바뀌길 바래요. 박정희 대통령도 그분의 업적을 인정해주고 이런 부분 미흡했다. 독재는 고치자. 거기쯤으로 끝나야 돼. 뭘 비판해서 달라질 게 있어.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 계속 자식이 비판하면 그 자식은 멋있어? 훌륭해? 그 꼬라지 보면 스치지. 왜 그렇게 합니까? 항상 잘한 거는 물려받고 못한 거는 고치자. 이런 쪽으로 해야지. 비판하는 거 그거를 계속 배워서 하는 게 제일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이 제일 미운 게 있어요. 항상 내로남불. 그거 지난 정권에서 똥 싼 거 치운다. 죽이고 싶었어. 그런 말 하는 사람. 그래서 자기 정부 때는 똥 안 쌌나? 자기들은 똥 안 싸? 다 똥 싸게 돼 있어. 밥 먹으면 똥이 나와.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미흡한 부분이 있어. 미흡한 부분 찾아내면 끝이 없어. 어떤 정권도 다 있어. 저기 링컨 대통령, 케네디 대통령도 한번 뒤져볼까? 다 나와. 잘못한 거. 잘한 게 있으면 못한 게 있는 게 마음 세상 법칙이야. 공과 과가 있어요. 밥 먹은 사람이 똥을 안 싸냐고. 똑같은 거지. 그러니까 마음 공부할 때 기본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손가락을 이렇게 안으로 가져와서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진짜 정치를 하시는 그 위정자분들이 이런 마음의 원리를 알고 이거를 다들 각자 자기한테 적용한다면 엄청나게 진짜 그 우리나라 정치 그 문화라고 해야 되나?
그게 엄청나게 그 발전할 것 같은. 발전하지. 근데 그것도 안 바래. 이거로도 안 바래. 제발 이것 좀 하지 마. 왜냐면 이미 내가 잘못한 걸 너무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어. 내가 죄졌어. 근데 딴 사람의 죄를 막 얘기해. 그런 사람 보면 뻔뻔하기가. 나는 옷에 똥이 잔뜩 묻었는데 남 보고 저 똥 묻었다고 할 수 있나? 지금 그 식을 하니까. 그래서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자기 보라고도 안 해. 자기가 이미 죄졌으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다물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사실은 위대한 이슈 하면서 안 하고 싶을 때도 많아. 아우, 뭐 저런 사람들을 내가 얘기해야 되나? 정말 한심하구나. 근데 한심하다고 저렇게 애기 같은 짓을 하면서 잘난 척하고 자기들이 뭐 대단한 위정자라고 저렇게 서 있는 사람들 저 마음을 지적을 안 해주면 나라가 꼴이 어떻게 돼요? 아는 사람 얘기해야 되지. 똥 묻힌다고 얘기 안 하면, 비난받고 수치당한다고 얘기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지.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많이 얘기해서 비판을 해줘야 돼요.